어? 그냥 모독의 정의를 내려줘? 잠깐만. 와이라도. 이게 인격은 뭐지? 자. 야, 단어 시험 불만해? 올림포스 단어?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봤지? 봤어요. 아, 봤어요. 네, 봤어? 봤어요. 힘들어? 아니요. 아, 그거 아니오 그런데 누가? 저요. 지모요. 아이, 예. 자, 숙제 오답 노트랑 여섯 질문 예다령. 자, 우리 유렘. 오랜만에 다 했습니다. 아이, 그 영작 추궁. 영작 추궁을 못했습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두 개 올리겠습니다. 네. 그 일주일치 미리 올리라고. 우리 채원이. 미리미리 해서 많이 올려. 자, 하람이. 다 했습니다. 추공. 다 했습니다. 응, 효연이. 다 했습니다. 추공. 안 할 거지? 네. 효연이 쉽지 않아. 자, 진이. 다 했습니다. 추공. 저 하루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지난주 건 더 올렸어. 너 지금 그 추공 진도 어디쯤이냐? 교과서. 교과서 중이야? 아니, 몇 과야, 몇 과? 와? 끝내. 교과서 다 끝냈다, 추공. 거수. 그건데. 아닌가? 7과야. 나 이제 두세형이 되잖아. 야, 교과서 6과도 안 끝났다, 거수. 추공. 6과는 두 개 하면 끝나요, 두 개. 6과. 자, 우리 시현이. 저 다 했습니다. 추공. 어제만 안 올렸습니다. 올려, 아까. 네. 자, 우리 세현이. 다 했어요. 추공. 다 했어요. 예슬이 괜찮아? 예슬이도 많이 아프다잉. 아픈 친구 속상하게 하는 말인데 다 실력이야잉. 그러니까 아픈 것도 몸 관리하는 것도 다 실력이 일환이야. 너 속상하고 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게 몸 관리를 해야 돼. 스스로 좀 관리해 줘야 돼. 자, 우리 가은이 숙제. 다 했어요. 추궁 안 할 거야? 오. 알겠어. 네. 어, 최재형, 그 오늘 지각하는 날이라 그냥 지각해도 너 뭐 이따 와도 수업 못 들어. 아, 영상 봐. 자, 준아.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추궁. 어, 4일치 가겠습니다. 응? 4일치 한 번. 아, 너 어디까지 했어? 7과. 7과? 네. 8과 빨리 끝내. 아, 네. 준아. 알겠어요. 야, 누가 생일이야? 준모야, 준모. 너 오늘 생일이야? 오늘, 오늘. 야, 박수 준호야, 박수. 준호야, 나와서 노래 한 곡 뽑아. 어? 준호, 네. 추고. 아, 우리 치유 숙제 조금 다 했지? 핸드폰 언제? 예? 숙제 다 했어? 예. 추고. 전에 하나 못 올렸어요. 올려. 노트를 기록하는데 다른 물건을 가져다 두고 와갖고. 뭐라는 거야? 노트를 두고 왔어. 노트 올림포스 다 놓고 왔어요. 예. 아, 왜 그 뽑아? 우리 채원이, 효연이. 다리가 너무 많이 끌리네. 야, 씨, 니 많이 아픈 거 같으면 오늘 가. 준호, 그래. 언제, 아니, 주변에 애가 걱정돼. 니가 샘플로 걸리면 책임 줄까? 나는 안 걸려, 나는. 왜요? 나는 원래 안 걸리는 사람이야. 불가능. 슈퍼 황채. 세현이. 누구야, 이거? 시현이. 진이 우리 가훈이 가훈이 줄래요? 네. 야 원재. 야 레어템이야 레어템. 아니야 그거 너도 얻을 수 있어. 그거 다 사람 있어. 조만간에 모든 선생님 다 얻을 수 있어. 아, 야 문법 지문이 몇 개니 그래서? 모르겠어요. 세 개 한국사 공부 미리 해라. 아, 한국사도 있지. 아, 아 한국사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야, 근데 한국사를 공부해야 돼? 예. 네. 네.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한국사가 어려워? 네. 네. 복습 1도 안 했어.
저 저번 시험 50점 받았어요. 나 51점. 저 50점 만점은 아니지. 평균이 30점이었어 그때. 평균이 31점. 한국사 평균이 30점이었어? 야, 31점 줬어요. 제대로 공부하는데 다 90점 이상이었는데 맞아요. 저도 90점. 나는 아,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애들이 없었구나. 저 언제 이겼어요? 지우 어려웠어 해놓고 자기 95점.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 몇 점? 안 돼요. 95점. 51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다 지우? 1점 지우 잘해. 못해요. 와. 기원이. 야야 지우 너 잘하잖아. 와. 야 해줘 얘도 잘한다고. 지우 잘해. 진짜 웃긴다. 자 하자 오늘 올림포스 여섯 개 하려면 그런 해야지. 그게 올림픽만 있던데. 자 얘들아 아 여섯 개 하려면 진짜 바쁘니까 잘 타러 와. 자 학교에서 올포 나갔어 안 나갔어? 쭉 나갔어요. 오늘 하는 여섯 개로 다 했냐? 예. 쭉 나갈게. 예. 자. 표지문 보고 가야 한다. 안돼. 나가. 야, 씨, 에바, 진짜. 이거는 아픈데 아니고 문제잖아요. 사실 그 말도 맞아, 임마. 너 담배 펴?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너 담배 안 펴? 아, 앞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담배 펴, 안 펴? 안 펴주세요. 담배 펴지 마. 나 그래요. 전담이 있지 않아요. 팀의 태원 아니에요? 태원이지. 잡아내야 돼, 다. 도표도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냥 하세요. 자, 우리 가훈이 한 줄 이야기 더. 첫 번째인가요? 네. 거대 미술 2시간 전에 사자기가 고장이 났는데 결국 문제 해결하고 과제를 4시간에 유치했다. 어? 뭐 별 내용도 아니라가지고 타자기 뭔지 알아? 네. 예. 지금은 전자식이지만 예전에는 기계식이었고 자판을 틱 누르면 금속팔이 그 안에 들어있어. 금속팔이 끝에 잉크가 묻어가지고 종이에다가 탕 글자를 치는 그런 형태야. 근데 금속 팔이 가끔씩 뭐 엉키기도 해. 니네 그거 알아? 노트북 자판 배열이 영어 배 자판 배열이 최대한 불편하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알아? 왜요? 자주 쓰는 알파벳을 최대한 멀리 흐트려놨어. 왜요? 그 이유가 뭐지? 고장 안 나라고. 겹치면 안 되니까. 똑똑해. 원래 기계식 활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거의 누르면 금속 팔이 엉키거든.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자판을 벌려놨는데 그걸 그대로 그 자판 그대로 전자식이 돼요. 귀찮네. 어렵더라. 어쨌든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뭐가 껴있었어? 페이퍼 클립. 아 페이퍼 클립 껴있었는데 그거 빼가지고 뭐 고쳐가지고 뭐 했다 이런 거 쓰세요. 한 잔 마시고 쓸래? 착하고 귀엽다 우리 아가들. 자 뉴스 기사 마감 시간 직전에 타자기가 고장나서 크게 당황했지만 곧 수리할 수 있었고 안도감을 느낀 야 그래서 제때에 기사를 제출했냐? 네. 어, 아직 안 나왔어? 그거 안 나왔을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치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자 빠르고 정확하게 갑니다. 이거는 중심 문장은 색칠 안 할게요. 중심 문장 색칠할 게 없더라고. 자, 우리 하람이 시작. 자, 문장 먼저 소설을 다들 보소. It was too hard to find the information that I wanted to still haven't finished my news of it. 제출 마감까지 2시간이 지났고 저는 내 뉴스 기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열어가지고 우리 진이! 여기서 이트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렇지. 지칭하는 게 없어서 뭐라고 불러? 비인칭. 아, 비인칭이라고 하고 막 해석도 안 해. 아, 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뭐 하기 전에 서브미션이 뭐라고? 제출. 제출 마감 전 두 시간이 없다. 이런 느낌. 자, 우리 시현이.
head and finished. 이거 시제 뭐라고 해? 과거에. 왜 head pp 써야 했니? 과거 시점이 워드로 분명히 있었고 그 이전에 못했으니까 무조건 헤드 PP야. 괜찮아? 이해돼? 자, 제출 마감 시한 전에 2시간이었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뭘 못했습니까? 아, 나의 뉴스 기사를 끝내지 못했다? 뭐 어렵지 않죠, 우리 유래? I sat at the desk, but suddenly the time writer didn't work. 나는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갑자기 그 타자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타임 라이터가요. 타자를 치는 타자 수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타자 수는 뭐야? 타이피스트. 타자 수. 야, 엠마. 집중해. 그 타임 라이터는 뭐라고? 조심해야 돼. 이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은 쿡이 요리하다지, 그지? 네. 그럼 쿡커는 요리사지. 아니요. 아니요? 요리 기구. 아, 요리 기구구나. 요리사는 뭐야? 쿡쿡. 알고 있어? 셰프? 정답. 쿡이 요리사야. 이해 돼? 타입라이터는 기계를 말하고요. 타이피스트. 뭐 이런 피아니스트처럼. 타이피스트가 뭐 타자수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어려운 문장. No matter how에서부터 마침표까지. 형광펜 두 가지 색깔 필요해요. 자, 노메라하우부터 마침표까지 어려운 문장이 어려운 문장. 해석 못한다는 게 아니고 출제 포인트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다. 자, 우리 효연이 해주세요. 좋아. 자, 출제 포인트 말해봐. No matter how. No matter how에 있어서 뭐가 출제 포인트야? 내가 니네 생각을 좀 해봤거든. 잘하잖아. 아, 2학년 1학기까지는 가르칠 것 같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쯤 해가지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혼자 할 수 있어. 역량 만들어줄게. 근데 물론 이 중에서 아마 고3 수능까지 같이 갈 인원이 몇 명 있어. 내가 책임진다고. 끝까지 책임지는데 영어학원 오래 다닐 필요는 없거든.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대표격으로 진이 얘기하면 진이는 아마 2학년 1학기쯤 지나면 학교 시험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스스로 들 거야.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쯤 해가지고 졸업시키든지 할 테니까 잘 따라와. 근데 진이를 대표로 말했지 여기 진이 같은 그런 친구도 많이 있어. 자, 어쨌든 그래. 그럼 네가 혼자 하려면 뭘 해야 돼? 출제 포인트가 뭔지 말해보라. 뭐가 출제돼 지금? 노웨를 하우를 하우에블로 바꿔보죠. 첫 번째는 하우에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뭐야? 할드를 이상한 데로. 할드의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오답을 유도하실 것 같니? 노웨를 하우 I tapped the keys hard. 이런 식으로 할드의 위치. 그 다음에 할드랑 할들리 구별 못해? 아니요. 잘하지 그지? 할들리는 부정어야. 세게 친다라는 말로써 부서 하이드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 목사. 부사적 용법. 아, 부사적 용법의 결과. 정답. 연습한 세 장. 결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레버가 움직여서 종이를 칠 수 없었다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그 키들을 아무리 열심히 치더라도 레버가 움직여서 종이를 치지 못했다. 이 정도 느낌.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준아. I started to realize that I would not be able to finish the article in time. 나는 제 시간에 기사를 끝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 준아야. 네. To realize를 realizing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 되죠. 되죠. 뭐가 안 돼? 왜 대학이?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상관이 없어요. 외워라. 자, 그 다음. 온타임이 무슨 뜻이야? 제 시간에. 인타임 뭐냐? 인타임 뭐뭐 안 해? 아, 제때에. 사실 여기서 인타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온타임은요, 전치사 온이 무슨 뜻이야? 위에. 어? 틀렸어. 위에, 여기 가든.
저쪽면 위에. 붙어 있어 나의 침이야. 지금 온 더 월이야. 시계가 온 더 월 한다고. 그지? 이 램프가요 온 더 실링이야. 그러니까 온은요 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 온 타임은 무슨 뜻이야? 10시에 온 타임 하면은 진짜 이때 딱 온 걸 온 타임 했다 그래. 인 타임은 뭐야? 10시까지. 이전에 오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 타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지. 딱 정시에 맞춰서 이런 느낌. 괜찮아? 뭐 이해하면은 끝날 일이니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Be able to do 모르는 사람 없고 넘어갑니다. 우리 세연이. It's correct. I rest the taper later on the ramp and started hitting HQ with as much force as I could manage. 필사적으로 나는 타자기를 무릎에 놓고 내가 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킬을 치기 시작했다. 오, 잘했어 잘했어. 레스트가 무슨 뜻이야? 높아. 아, 둘 다 못하는 뜻으로 쓰였는데. 푸시라고 쓰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않아요. 들어. 안녕 재영아. 숙제했어요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시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 가서 저기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봐. 네. 얘기 잘해봐.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레스티드는 푸스로 바꿔 쓸 수는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라이에 둘 다 놓다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돼요. 레이라요. 레이. 아, 지금 레이로 쓰면 돼? 레이. 나는 네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알겠어. 이거 이해돼 지금? 아가? 잘 봐봐. 아, 사본 것 같아. 뭐라며? 자, 라이 레이가 있고 얘는 자동사지. 네. 얘 과거가? 레이. 우리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진짜. 레인. 어, 그렇지. 나는 진짜 니네 다 가르쳤어 진짜. 얘는 뭐야 과거가? 레이드. 레이드. PP도 레이드잖아. 레이드. 네. 위에 있는 녀석들은 자동사라니까. 뭐가 불가능해?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밑에 있는 녀석들은 뭐야?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둘 다 놓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근데 저 자리에 이걸 레이 쓰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 지금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오답 형태로 나올 거라. 이해되니? 그래서 레이드는 괜찮다. 이해되십니까? 배웠던 거 기억을 해야겠죠? 자, 랩이 어디요? 무릎. 그 무릎하고요. 그러니까 무릎하고 여기 그 허벅지 사이를 랩이라 그래. 그 랩톱이 무슨 말이야? 여기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를 랩톱이라 그래. 아, 데스크톱은 뭐야?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데스크톱. 이라 그래. 먼저 제발. 아니 근데 얘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만져? 막 이래. 서로! 만져? 아니야 얘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와. 그래도 근데 자 보자 여기 한 거 없다. 자 절박하게 내가 타입 라이를 랩에 올려 놓았고요. 아 준하야. 네. 트위트라고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아 진짜 이거 모르면 이제 나 돼요. 상관없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ET 뒤에는 뭐가 나와? 아 단순 명사 나오고. 자 그다음에 뭐가 중요함? As I could manage, I could manage 한 단어. 당연히 여기서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어, 내용상. As에서 possible 무슨 뜻? 가능한. 내가 I could manage, 관리할 수 있는 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한 많은 힘을 가지고 가까이 키를 힐링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이해 돼? 자, 그 다음. 선생님 말 계속 들어줘야 돼. 계속 들어줘. 자, 진도 때문에 그냥 빨리 말할 거야. 에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원급이 들어가지. 근데 니네 이거 영작할 때 선배들의 된 실수가 뭐냐면 에즈, 머치, 에즈, 뭐 폴스를 그 다음에 막 매니지 두 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영작해. 안 된다고. 다시 들어. 머치가 지금 폴스를 수식하면 머치 폴스는 에즈 사이에 같이 나와야 돼. 긴밀한 관계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야. 에즈에서 사이에 머치를 쓰는 게 맞는데 머치가 폴스를 수식하잖아? 그냥 같이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더 출제할만한 거. 자, 위드 전치사 뒤에 또 다른 에즈 전치사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써도. 알겠어?
언제 그나?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수동태로 불러봐. 불가능합니다. 아유, 똑똑하구만. 자, anything으로 다시 읽어봐. Anything did not happen. 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 더 해. Thinking something might have happened inside the week, I wasn't recovering from the attack and found the problem coping with it. 그것의 안쪽에서 무언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커버를 열고 키를 들어올리고 문제를 찾았다. 종이 흘림이었다. 아유, 잘한다. 넌 좋은 선생님 될 거야. 자, thinking이 주어야? My table가 동사고? 아니죠. 아니요? 분사부분, 그러면은 thinking과 something 사이에? 네, 접속사 접속사 대세 생략되고 자, 이 접속사 대세 주어가 something, 동사가 뭐 have happened가 될 테니까 아, 이해 안 되면 개인 질문 여기서 어법은 정리 못해줘 My table PP, 이거 뭐냐? 조동사 FPP인 건 알지? 학교에서 이거 했다며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My table PP 자리에다가 Should FPP, 뭐 Could FPP 이런 걸 출제하신다고 Inside of it 여기서 it는 뭐지? 타자기야 타자기 괜찮아? 자, 타자기의 내부에 어떤 일이 might have happened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thinking 생각하면서 내가 커버를 열었고 오픈드가 V1, 리프티더가 V2, 파운드가 V3인데 하나도 놓치지 말더라잉 end 때문에 다 등의 구조로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된 학교 선생님 문제는 이거 INT 출제할 거 꼭 가운데 거 내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오픈드와 리프티드와 파운드가 동작이 완전히 대등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지금 같은 과거 동사 돼야 돼 커버를 열고 키를 들어 올려서 페이퍼 클립이라는 문제를 발견했대. 자, 준호. 어떤 키 스펙트를 뭐 이런 동작. 그 키는 움직일 방법이 없다. 자, 노 이거 바꿔서 다시 해서. 어떤 키 헤. 정신 차리고. Didn't have any.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선생님 친히. Picking out it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니? 자 이어 동사 괜찮아? 이해돼? 너 졸리니? 조금 졸리면 서서 해도 돼. 자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사이에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it가 지금 지칭하는 건 또 뭐야? 페이퍼 클립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러면 재영아 picking out the paper clip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돼?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pressed와 end 사이에 뭐가 걸려있어? Pressed는 무슨 뜻이야? 부품이야, 부품. 어떤 부품에 press 눌러서 풀드 당겨냈다. 뭐 이런 말이고. 자, 우리 시현이. 아니, 너무 잘했어. 쭉 해봐. 하나 더 해봐. Now I knew that I could finish my program, but 나는 이제 2시간에 남의 기사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자, 8-4. 우리 재영이 한 줄. 잘했어. 오케이. 그 졸린 친구들 괜찮아. 난 수업 시간에 졸린 거 완전 충분히 이해하거든. 졸리면 서서 공부하면 돼요. 세 명 서 있고 앞에 두 명 서 있어도 돼. 다섯 명까지 서 있을 수 있어. 자, 쓰세요. 상품 정보 출처에 대한 상품 정보 출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다른 신뢰도 땡땡 상품 정보 출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다른 신뢰도 땡땡 상품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음식의 리뷰 음식점 리뷰 같은 거 회사나 상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거죠 TV 광고 요즘 많이 안 보죠 그 다음 인플루언서 니네 인플루언서 믿냐? 아니요 안 믿는다 하지만 인플루언서 하는 거 다 좋아 보이잖아 자 어쨌든 뭐 그러합니다 어렵지 않은 도표 내용이었고 자 중심 문장 첫 번째 문장 더 그래프에서부터 2020 중심 문장 우리 지유 잘했어. 어려운 거 없죠? 아, 그래프 주어고 어버브 위에라는 부사하고 쇼우즈 타동사의 레벨스가 목적 오브 트러스트 묶어서 수식하고 괜찮니? 자 베이스돈 분사구문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나한테 표현해주면 돼. 자 2020년에 미국 성인의 그 서비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정보의 출처의 네 가지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신뢰의 소비자의 수준을 보여준다. 괜찮아? 우리 학생들은 뭐 물건 고를 때 뭘 제일 많이 고려할까? 가격.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야? 친구들, 친구들의 평가.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친구가 이거 맛있어 하면은 먹어보고 싶잖아. 그지? 그런 거죠. 친구가 중요하지 뭐. 자, 우리 채원이. 대략 절반의 미국 성인들이 say 말합니다. 아, 당연히 접속사 생략돼 있고 they trust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from reviews. 아, 채원아, the information과 they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면 receive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고 김채원 혹시 이런 거 헷갈린 사람? 그러면 information을 receive 뒤에 넣어서 잠깐 해석해봐 그게 말이 되면 못 간대 맞아 괜찮아? 자 from other other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복수명. 복수명사 뭐 users or customers 유저들이나 고객들로 다른 유저나 고객들로부터 그들이 논평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정보를 그들이 신뢰한다고 말하더라. 아 이거는 구별해야겠다. 자, 선생님 쳐다봐. 진이야, 이 데이는 이 U.S. adults 맞아요? 이 데이는 밑줄에 있는 U.S. adults를 받아준 거 맞아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US adults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about half of US adults를 받아준 거야. 나 같으면 여기서 지칭 문제 내볼 것 같아.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우리 가은이 하세요. This is more than
safely put this post for a week from other resources of happiness. 이것은 다른 사용자들과 소비 장사 다른 사용자들이나 소비자로부터의 상품평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던 이들의 두 배였다. This is more than double.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More than double? 뭐뭐의 두 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도어즌에서 사실 뭘 받아줘야 돼? People. 어, people 정답. 아, 너 똑똑하다. 그래서 도어즌을 people로 봐야 되고, 자, 앞에 나온 이 수치는 그 사람들의 두 배 이상이다.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이니? 자, who say that they hold this trust for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니네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도표 문제가 생각보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잘 봐봐. 자, 다른 유저나 커스터머로부터의 그 리뷰에 대하여 불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아까 리뷰를 믿는 비율이 몇 퍼센트야? 대략 50%지. 그러면 질문이야. 니네 어차피 도표 봐서 다 알고 있지. 안 봤냐? 그 불신하는 거, 리뷰 불신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거야? 25%? 25%보다 무조건 낮아야 돼. 이거 이해돼? 아, 정말 이해해야 돼. 자, 아유 훌륭합니다. 아, 우리 강원이 너무 잘했고. 하람이 그 다음. 출처 사이에서는 그것보다 회사나 브랜드는 그렇겠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아, 니네 신뢰하는 어떠한 브랜드 있나? 뭐 음식 브랜드 중에서 니네 뭐 유명한 거 뭐 있나? 편의점에서 뭐 먹어? 아, 그래. 농심이라는 라면 업체에서 나오는 거 좋아해? 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어떠한 라면을 고를 건데 농심이나 오뚜기 이런 회사를 보고 고를 거야. 농심이나 오뚜기라는 회사를 보고 고르는 사람이랑 농심이나 오뚜기라는 회사에 대해서 야, 회사 이름과 좀 어떻게 고르냐, 회사 이름은 신뢰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이해되니? 오케이, 좋아. 자, smallest gap이 주어고요. 동사가 뭐야? is an a. 맞아요? 그럼 뭘 조심해야 돼? 무조건 수일치 문제. 어제 그 다른 학원 원장님한테 정말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니네 학교에서 이상한 말을 하다니지. 예? 그 학원에 영어 학생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중앙고 선생님이 중앙고에서 영어 시험 문제를 내고 최원설 학원에 다 알려준다. 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이거를 나이 지긋하신 다른 학원 원장님이 정식으로 이게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항의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지.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우리 학원 애들이 아이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한다더라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어쨌든 그러하다.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랬으면 그랬으면 거기까지 좀 말할게. 자, 모두가 100점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잘 봐봐. 선생님 말 들어줘. Between A and B잖아. 그러니까 사실 A를
레벨즈라고 보고 엔드와 디스 트러스트 사이에도 더 레벨즈가 걸려있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뢰의 수준과 불신의 수준 사이의 가장 작은 격차를 계속하라고. 충분히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정보 원천의 네 가지 다양한 유형의 정보의 원천 가운데서 신뢰의 수준과 불신의 수준 사이의 가장 작은 격차가 자, 회사나 브랜드의 그래프에서 보여진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 자, 비트윈드 뭐뭐 사이에란 뜻이지. 어몽드 뭐뭐 사이에란 뜻이지. 준호야, 둘의 차이점. 브레인은 두개고 어몽은 3개. 아, 무조건 바꿔 쓸 수가 없어요. 한국어 해석이 비슷해도 이건 무조건 바꿔 쓸 수가 없어. 괜찮아? 오케이. 지호아, 아, 유래해라. More than one people voters say they trust information from television and advertising, outweighed by the fear who distrust such information. 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 5분의 1이 넘는 성인이 그들이 텔레비전 광고에서부터 온 정보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 정보를 불신한다는 공유에 집중 공유요? 이놈의 새끼 한국 학교 수업 안 됐네. 아. 여기서 회열이 무슨 뜻이야? 점유율. 어, 뭐 수치 뭐 이런 거. 도깨비다, 도깨비. 아웃웨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더라? 더 많다. 뭐보다 더 크다. 뭐보다 더 큰. PP야? PP야. 분사구문. 분사구문인데 그 앞에 being 생략돼 있겠네? 그러지 않을까요? 지휘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된 분사구문이에요? 말하고? 정답 면접 두자. 자, 이거 빠르게 설명해 줄게 얘들아. 어, 어렵게 생각하지만 선생님 말 들어줘. 분사로 시작하는 구조의 문장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ing 이런 거. 니네 알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그렇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싹싹 지워서 나오는 거. 이것도 분사 구문이야. 분사로 시작했잖아. 괜찮아? 그러면 outweighed 앞에는 뭐가 생략됨? 그렇지. which is가 생략돼 있는 거. 괜찮아? 자, 수학 잘 알아볼까? 어, 시연아! 자, 5분의 1이 몇 퍼센트? 어? 5%? 어? 그치, 5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해, 다시 말해. 25%, 25%. 25%지. 자, 25 곱하기 5,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아, 어,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편집할게, 용자하지 마. 근데 사실, 나보고 이거 출제라고 하잖아? 밑에 사실 그거 써보고 싶어. 25%의 이렇게 써보고 싶어. 와. 근데 이게 영어 문제는 아닌데 영어로 낼 말 하잖아. 그치? 25%가 오게 만들어. 아니, 학교 시험에서 맞추겠지. 그치? 어, 그래. 혹시 나오면 어, 지금 창피한 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 그리고 분수 표현 할 줄 알아? 이거 모르면 옆에다가 적어놔. 분수 표현 이렇게. 알겠어? 아. 그쵸, 그쵸, 우리 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의 성인들이. 자, 주어는요, adults요. 그래서 say yes 안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대신 있는 거죠. 표현이 귀여워. 아주 매력 있어. 자, 5분의 1 이상의 성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 야, 이것도 다른 아이? 이 데이랑, 아까 누구지? 절반의 그 데이랑, 미국 소비자 전체의 데이랑 완전 달라요? 달라요. 정답입니다! 자. 아, 역도우시네. 어, 좋아. 자, 어쨌든 그들이 뭘 신뢰합니까? 텔레비전 광고로부터의 정보를 신뢰하는데, 그와 같은 인포메이션을 신뢰하는 그 쉐어, 그 점유율에 의하여 아웃웨이드 된다. 무슨 뜻이야? 더 많다. 능가 당한다라는 뜻이잖아. 누가 많다는 거야? 믿는 사람이 많아? 불신하는 사람이 많아? 불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 outweigh가 원래 목적어를 능가하다 라는 뜻이거든? 수동태가 되면 주어가 능가를 당한다는 뜻이 돼.
괜찮아? 그래서 그들이 불신하는 점유율에 능가당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 차례니? 우리 원재 하세요. Only 15% of others say they trus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influencers, while more than 3 times as many others say they distrust the same source of information. 15%의 성인들만이 그들이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받는 정보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같은 출처의 정보를 3배 더 많은 성인들이 그들이 같은 출처의 정보를 믿지 않는다고 답한 판이야. 아니 어떻게 가르치지? 아 이거 뭐 별거 아닌 질문인데 아 가르칠 게 많다. 자 선생님 잠깐 봐줘. 이거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선생님 일요일에 좀 시간 내서 가르쳐 줄게. 알겠지? 아, 시간 내서 해줄 거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번 주 일요일에 질문방 열어주세요 하면 올게. 자, 배수 표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배수사, 에즈, 원급, 에즈 이거 맞아?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아가야? 배수사, 비교급, 된 맞아? 괜찮아 아가? 전화 이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요일에 맞나? 네. 자, 배수사 원급 에즈, 그 배수사 에즈 원급 에즈는요 필기 잘해놔. 앞에 있는 as를 더라고 해석하고 뒤에 있는 as를 뭐뭐 보다라고 해석해. 일단 배수사가 뭐냐? 뭐뭐 타임즈. 두 배가 뭐야? 트와이스. 세 배는 뭐야? 3 times. 그러면 열 배는? 10 times. 다 알지? 두 배는 트와이스고 나머지는 다 타임즈 붙이는 건데 그는 두 배 taller than me, 나보다 더 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거 어떻게 써도 된다고? He is twice as tall as me. 여기까지 이해 됐어? 자, 이거 그거야. 자, 세 배 이상 더 많은 성인들이 말한다. 이거야. 뒤에 as 이하는 어떻게 됐어? 이거 늘 말하잖아요. 생략 가능하다고. than처럼. than이야. 생략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니네 진짜 이해됐니? 이 a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s many를 합쳐서 all. 그냥 all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뭐는 안 되겠어? 나 같으면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as more이라고 써놓을 것 같아. 어법 문제야. 안 돼요. as 빼면서 many를 more로 바꿔줘야 돼. 괜찮아? 이해 안 되면 질문이야. 이제 해석을 정리해주자면 오직 15%의 성인만이 say 말한대요. 뒤에 접속사들 그 15%가 정보를 신뢰한다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받은 뭐인 반면에 more than 3 times 3배 이상의 더 많은 성인들이 말하는 반면에 그들이 그 정보의 똑같은 원천 인플루언서를 불신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영상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효연이 한 줄! 높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실망감보다 모든 목표 성취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 자, 쓰세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10배 이상 발휘하여 노력을 10배 이상 발휘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10배 이상 발휘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진이야! 네.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네. 서울대 가. 가야지. 서울대 로우스쿨. 네. 왜 싸웠어? 아니 진짜 못됐어요. 과제쌤한테. 과제쌤한테도 인신 공격했니? 와. 오. 과제쌤? 아, 과학한 곳이었어요. 아니 딱히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고. 진짜. 오. 그리고 미쳤어. 진짜. 수행평가 저 지금 수행평가 애매해서 중학교 때 수행평가 때문에 센터를 싸웠는데 똑같은 내폭들이 이제 고등학교 또 겪은 거예요. 아우 스트레스 받겠다. 자꾸 이션이 과실샘 편들고 자기랑 자기랑 불쌍해 과실샘 완전 애들이 반 단추를 막 과실샘 말하는데 수업도 안 들고 이거 옆에서 뒤에서 막 싫어싫어 대고 근데 상반 근데 너 어떻게 했어? 이제 안 와가지고 나 너무 나빠 해서 울 뻔했네. 아 진짜? 찬찬 안 들은 거 나 나는 다 이해해. 자 하자 얘들아. 아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목표 높게 세워. 아우 서울대 법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고려대 법대라도 가지 않겠어? 우리 채원이 어디 갈 거야? 말하면 아 하버드! 야 좋아! 어 하버드 가면 되지. 영어 열심히 해라. 자 우리 진지한 사람 지우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어디 갈 거야? 경희대? 야 너 경희대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왜 경희대라 그래? 일단 알겠어.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세우면 추구하는 경로에서 그것보다 낮은 데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나 하버드 가서 한국어 가르쳐야겠어. 문제 쉽지 않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영이 시장 이럴 거에서 다들 문장을 좀 분석해. 아유 잘한다. 어떠한 목표라도 아유 잘했어. 재영아 학교 수업 잘 들어? 재영이랑 같은 반 없어? 재영이네 많이 오늘 시현이네 반 피고 이겼습니다. 아 재영이 피고했어? 아니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자 보자. 아 자 출제 포인트 가져가잉. 2의 어치이브가 앞에는 디피컬트 수식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은 이거 2BPP로 내볼래. 어치이브는 누가 봐도 타동사거든. 아, 준하야! 네. 어치브 뒤에 목적 없죠? 안 보이잖아, 그죠? 그 청문장사가 수신경 보면 아픈 현장에 있는 문서를 상담사를 취할 수 있어. 목적으로 취할 수 있지. 어, 네. 뭘 목적으로 취했어? 그, 골. 오케이. 골. 굉장히 맞는 말이야. 잘했어, 골. 자, 세트 뒤에 목적 없으니까 못 간 데가 생략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애니는 어떤 뭐뭐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돼. 자, 당신이 설정하는 어떠한 목표라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확실히 along the way 그 경로의 어떤 지점에서 실망하게 될 거야. 아니 니네가 부러워. 사실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는 할 수 있지. 근데 쉽지가 않지. 반면에 너희는 뭐든지 꿈꿀 수 있고 뭐든지 되어볼 수 있잖아. 아 자꾸 왜 만져.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만 만져. 야 이 변태야. 자 그 다음에 중심 문장 so에서부터 beginning. 지금 어떻게 선택할 수 있으시면 글쎄 만약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했을 것 같아요. 의사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럿 했을 것 같아요. 의사는 그 자체로 너무 가치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럼 파일럿은 참 멋진 직업인 것 같아. 높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귀여워라. 아이고. 너무 귀엽지.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자, 하겠습니다. 아, 누가 할까? 우리 준하가 하시고 다들 문장 구조 분석해. 이게 쉽지가 않아요. So why not set the record much, much higher than you consider what they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너가 가치 있게 고려한 것보다 더 높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때? 어, 정말 잘했고 잠깐 봐줄래? 아, consider 뒤에 worth가 형용사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계속 들어줘. 그럼 얘 이형식 동사인가? 아니, 지금 필기하지 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식. 몇 번 들었어? 다 들었어? 유사관계 동사. 아, consider 오형식 동사였고요. worth가 목적격 보어고요. 자, 이해 못해도 돼 괜찮아. 되는 우리가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봐요. 이 유사관계 대명사 되는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사실. 목적어가 사실 뭐예요? 선행사가 뭐예요? 보이스가 되는 거. 괜찮아.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 사실 유사관계 대명사 그 자체는 학교 선생님이 물어볼 수가 없어. 자, 첫 번째. 우리 학생들 답만 가르쳐 줄게. 첫 번째 유사관계 대명사 되는요, 뭐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두 번째, 댄이 어쨌든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보어 형용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두 가지만 외워. 댄을 뭐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어법적으로는 월시 형용사 형태 외우시면 끝나요.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어. 괜찮아? 네, 잠깐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이 그러니까 오형식은 원래 목적격 보어 쓸 수 있지? 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와요, 부사가 와요. 그래서 worse 형용사가 나와야 돼. 자, why not은 뭘 주로 쓴 거야? why don't you를 그냥 줄여서 why not 쓴 거야. 그래서 주어가 없는 건 아니야. 괜찮아? Why don't you set your goals much higher? 아, 멋지 별표. 지우야, 이런 멋지 뭐라고 불러? 오케이, 비교급 강조 돌아가면서 말해보자. 자, 우리 채원이. Five. Still. A lot. Even. 멋지, 오케이, 정답. 자, 재영이. 그만해. 자, 멋지 자리에 뭘 쓰면 안 돼? 네. 어, 아유, 재영이가 많구만. 자, 베리를 쓸 수가 없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자,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너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너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떠냐? 이게 그 주제야. 괜찮아? 오케이. 자, 우리 세안이. If they are going to require more work, effort and energy, then why not? Exert sometimes as much of each is. 만약 그들이 노력, 일,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그 각각에 맞는 것보다 10배 더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 선생님 말 잘 들어. 이거 진짜 어렵다잉. 자, 이해 안 되면 일요일에 나 만나자고 해야 돼. 선생님 한 2시간 정도 와서 설명해 줄게. 집중해줘. 자, 면접권 두 장. 데이가 누구야? You. 고리스야. 괜찮아? 자, 만약에 당신의 목표들이 자, 일과 노력과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Why not은 Why don't you라고 그랬어, 그지? Why don't you exert? 발휘하는 게 어떠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베이스
이거 어떻게 쓰는 거? 10배 더 10배 더 많은 각각을 발휘하는 게 어떠냐? 이치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 이치 work, 이치 effort, and 이치 energy. 이거를 그냥 이치로 쓴 거야. 괜찮아? 자, 기억하니? 똑똑이 생각해봐, 아가. 자, as much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꿔도 돼? More로 바꿔도 된다고. 이거 이해 안 되면 나 찾아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지금 처음부터 설명 다 할 순 없잖아. 괜찮아? 10배 more, 더 많은 각각을 exert, 발휘하는 게 어떠냐? 세연이 이해돼? 네. 세연이 이해돼? 네. 가훈이 이해돼요? 네. 오케이, 아유 괜찮네. 너무 잘하네. 자, 우리 준호. 어떻게 돼? 자,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반대말 출제한다. 면접관 주자. 반대말. Overestimating. 자, 지우야. 이거 의문문 물음표 있잖아. 근데 이거 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Are you underestimating? 이렇게. 기억하세요. What if. 아니에요. What if. 'What if'는 도치시키지 않고 직접 의문문을 만드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효연이,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대로 말해봐. What if는 도치시키지 않고 직접 의문문을 만드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야, 학교수 그렇게 들어라. 진짜로. 자, 만약에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떨까? 너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자, 우리 진이. 이게 해석이 또 어렵죠. 아, what of 밑줄 치고 쓰세요. 자, 뭐뭐에 대해서는 what, 어떠한가. of가 사실 about처럼 쓰인 거거든. of, 뭐뭐에 대해서는 what, 어떠한가. 자, 선생님 말 듣고 이해되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자, 집중, 집중, 집중. 영어의 글쓰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예상되는 반박을 먼저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글을 써요. 이들의 주제가 뭐야? 야! 기왕이면 너 목표 높이 세워. 그리고 10배의 노력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거지. 그리고 작가가 뭘 생각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반박할 것 같아. 그 반박을 여기다 써놓고 그걸 다시 또 반박하는 그런 글쓰기 방식이야. 자, 뭘 준비할 수 있어? 삽입 문제라. 문장 간의 순서로 맞추는 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자, 선생님 말 들어줘. However 뒤에서는 작가 입장의 플러스고, You might 앞에까지 작가 입장이 돼서 플러스야. 이 문장만 딱 삽입돼서 작가 입장의 마이너스라고. 니네 이거 모의고사 38번, 39번에서 엄청 많이 봤던 형태잖아. 괜찮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마 항의하고 있을지도 몰라. Say 분사구문 말하면서. Setting unrealistic goals.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실망감은 어찌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오케이, 우리 시연이. 룩백 오버가 뭐뭐를 되돌아보다라는 뜻이고요. 자, 들어줘. 하나 더 놓치지 마. 테이크 시간, 그 다음 뭐가 나와?
투부 정사야. 자, 혼자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 좀 보자. 소진이,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출제하면 어떤 형태로 내니? ing. 왜? ing 쓰는 동사가 뭐야? 다 아세요? spend 시간 ing, take 시간 투부 정사. 아시겠어요? 앞에 take 있으니까 무조건 투부 정사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 자, 그 다음. 하나마! A few 대신에 few 써도 돼? 왜 안 되니? 성집. 너 진짜 이거 봤어? A few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그래서 너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할 거니까. 퓨어 쓰면은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 유래야! 네. 어, 리틀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될 수 있는 거 뒤에 복수 명사니까 무조건 어퓨다. 그렇게. 자, 우리 시연이까지 했나요? 그 다음 문장 중요한 거 있어. 눈 크게 뜨고 봐봐, 우리 치유. 아, 스스로 해석해봐. 이거 쉽지는 않아 얘들아. 너무 잘했고, 자, 챈시스 할 때 밑줄치고 별표 5개. 챈시스 할 때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자, 말한 사람 면접관 두 장씩 전부. 아마 뭐뭐일 것이다. Chances are that you have more often been disappointed. 아마 당신이 더 자주 실망될지도 모른다. 괜찮아? 실망해 왔을지도 몰라. By setting targets that are too low and achieving them. 아, 들어줘. And 뒤에 achieving 별표. 선생님이 항상 어법 문제 나오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 그쵸. 이거 achieved라고 해서 have been disappointed. Have achieved.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안 돼? 꼭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뭐야? 어떤 말이냐면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낮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실망한 적이 있을 거라. 괜찮아? 뭐 그런 거 뭐 경험해봤나? 아, 오늘 일요일에 공부 좀 해야겠다. 하루에 공부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오늘은 2시간만 하고 놀아야지. 유래 너야?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목표 2시간을 달성하고 놀았어! 그리고 밤에 뿌듯하다고 생각할까? 아, 나는 문제가 있다. 목표를 세워도 2시간 공부 세워놓고 그걸 달성했네? 이렇게 한 적이 있을 거라. 그 얘기 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낮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실망한 적이 있을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 Only to 내가 니네 뭐라고 그랬었니? 부정적 결과. 다만 뭐뭐할 뿐이다. 기억나니? 나는 니네 진짜 다 가르쳤어.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너무 낮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다만 뭐하게 됐어?
충격받는 거. 그렇죠. 충격을 받게 됐을 뿐이야. 근데 뭐 해서 충격받아? 뭐 해서 라는 원인을 나타내거든. You still didn't get what you wanted.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여전히 얻지 못해서 다만 충격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괜찮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짐은 그래, 세안이 한 줄기 읽어라. 개인의 문화적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다. 쓰세요. 학습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사람마다 다르게 발생한다. 땡땡. 학습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사람마다 다르게 발생한다. 땡땡. 가정, 지역, 민족, 국가 등. 가정, 지역, 민족, 국가 등. 어떤 말인지 이해되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학습의 역량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우까지 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채원이. 잘했고, 위드는 뭐뭐 안에서 이런 느낌이야. 자, function 일형식 동사니까 체크해놔. 기능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인데 학습자가 기능을 한다. 어디 안에서 복잡한 발달상의 인지적,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너가 지금의 당신, 너가 되어 있는 데에는 다분히 주변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의 결과인 거지. 너의 유전적인 성질의 발현뿐만 아니라. 자, 중심 문장 research에서부터요. 마침표 context까지. 중심 문장. 우리 가온이 씩씩하게 해라. Research and learning from others will contribute to an overwhelming understanding that we're learners go and learn in culturally defined way in culturally defined context. Mm. 다양한 분야로부터 온 논과 이론들은 그 모든 학습자들이 문화적으로 한정된 맥락에서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법으로 자라고 배운다는 그런 이해가 발달하는 게 기회인 걸까? 잘했어. 내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에서 머뭇거린 거. 아가. 자, evolving과 understanding의 관계가 뭐야? 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언 관사 있지. 괜찮아? Understanding이 일반 명사, 일반 명사. 뭐가 아니고? 동명사가 아니고. 이 말 이해되니? 이해라는 일반 명사. 괜찮아? Evolving은 in understanding 그냥 수식하는 거. 발달하는 이해. 하람아! Understanding 뒤에 이 대는 뭐냐? 자, 접속사, 동격, 관계대명사. 정답은? 동격? 하람아! grow와 learn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너 이렇게 갈대 같은 남자야? 하원재! 예. 아, 이 대선 뭐요? 뭐냐 하면은 본격이죠, 본격. 야,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본격이야, 엄마? grow and learn이 일형식 동사라고 할 수 있죠. 자동사구나.
원재야! Understanding의 목적어절, 그러니까 접속사 대신 될 수가 없는 거니? 없죠? 이거 일반 명사라고 했잖아. 동명사 아니라. 이해되니? 자, 동격이 되시라고 예쁘게 써도 앞에는 Understanding을 수식합니다. 자, 출제 포인트 계속 들어줄래? Contributed를 뒤에 to 이거 뭐라고 불러? 전치사. 괜찮아? 아, 학교 선생님께서 이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이거 진짜 내가 출제 생각 10번도 넘게 봤어. Contribute to에서 to는 전치사라고. 알겠어? 뒤에 동사 원형 안 돼. 자, 다양한 필드, 필드가 뭐죠?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이론이 어디에 기여해 왔어요? 발전하는 이해에 기여해 왔어. 문화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맥락 속에서 모든 학습자가 잘하고 학습하는, 학습한다는 그런 발전하는 이해에 기여해 왔다. 이해 됐니? 오케이. 자, 하나미, 그 다음. 기본적인 뇌 구조와 과정을 공유하는 부분에 이 현상들에 갖고는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이해돼? 내일 갑자기 좀 어렵다잉. 잘 봐라. 시원한 내용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봐봐. 그러니까 while A, B 구조야. while A, B 구조에서는 자, A는 뭐야? 아, 통념부야, 통념부. 너무나 당연한 말. 자, B 파트는 뭐야? 이 글에 사실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 여기까지 이해됐어?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두뇌 구조가 다 똑같아. 사람은 뭐, 물리적으로? 아니면 생명공학적으로 비슷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while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내용은 뭐야?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어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들어줘. 이치 뒤에는 뭐가 나와? 단수. 동사는? 단수는 자, 눈 크게 떠봐. 더 크게 뜰 수 있어? 이치 오브제는 뭐가 나와? 아 진짜? 동사는? 단수. 지금 이치야 이치 오브야? 이치 오브. 뒤에 복수야? 예. 네. 이거 단수는 어떻게 생겼어? N-O-N. 괜찮아? 나 같으면 피나멘온으로 살짝 출제할 것 같아. 진짜? 나올 수도 있지. 아니 실제 다 남아. 근데 여기서 단수형 쓰라고 했는데 복수형 쓰라고 했는데 헷갈려가지고 나도 뭐가 복수형인지. 팁을 주자면 A로 끝나는 게 항상 복수야. 미디아, 데이터, 박테리아. 라틴어에서 A가 복수 형태야. 이해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미디아가 복수였어요? 단수가 뭐죠? 미디아. 라틴어에서 이거 다 단수야. 박테리 미디 이렇게 부르는 거. 괜찮아? 자, 해석을 그럼 정리를 하자면 Why humans share basic brain structures and processes? 사람들이요, 기본적인 두뇌 구조와 과정을 공유하지만 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경험들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나 나이에 관련된 단계나
자, 매니멀 밑줄 치고 별표. 자, 매니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매니는 일단 뭐야? 많은. 틀렸어. 매니가 뭐야 지금? 다양한. 두 명 면접관 세 장씩. 자, 비교 끝강조가 뭐가 있었죠? 멋지. 멋지, even, far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매니도 비교 끝강조야? 예. 뒤에 복수명사 있을 때. 그래서 more 뒤에요. more things가 원래 있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many more things 다시 들어줘. 자, searches 뒤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이에 관련된 단계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과 같은 근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두뇌 구조와 과정을 인간들이 공유하지만 각각의 이러한 현상, 현상의 이러한 각각은 개인의 정확한 경험들에 의해 형성된다. 개인의 정확한 경험은 사실 뭘 말하는 거야? 문화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야. 들었니? 개인의 정확한 경험은 문화적인 영향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 이해돼? 이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속도 좀 내줄게. 잘 따라와. The learning, 학습은요, does not happen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아, 아까 선생님 해픈 무슨 동사? 뭐가 불가능? 자, 오답 형태는 is not happened. 이렇게 출제하실 거야. 안 돼. 자,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아. Because 뭐 때문에? 문화적인 influences, 영향력이 a influential,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from the beginning of life, 삶의 시작부터 문화적인 영향들이 influential,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면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더라. 괜찮니? 자, these ideas, 주어 했어? about에서 괄호 열어서 표적까지 닫아놓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함? 해부, 수일치 조심해. 괜찮으세요? 자, 학습과 문화의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intertwining이 뭐야? 밀접. 뭐라고? 얽힘. 자, 말한 사람 전부 다 면접관 두 장씩. 뒤얽힘. 막 intertwining 되어 있는 거야. 뒤얽혀 있는 거. 학습과 문화의 뒤얽힘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have been supported, 지지받아 왔어요. By research on any aspect of learning and development. 학습과 발달의 많은 측면에 대한 연구에 의하여. 괜찮아? 자, 다섯 번째 질문. 힘들어, 얘들아? 괜찮아? 자,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 시연이 한 줄.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진짜. 아, 채식주의자 있어요? 그렇지만 너 육식주의자잖아. 야, 육식주의자는 좀 고기만 먹어요. 진짜. 이 시간이랑 고기 먹는 게 몇 번인데? 저번에 한 동안 먹다가 고기 덜 익혀 나왔다고 화냈어요. 아니, 진짜 장난 안 쳐, 진짜. 고기만 먹어. 아, 진짜? 고기 없으면 화내요. 아,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네. 세종대왕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세종대왕 아빠가 누구야? 세종 이방원. 이방원이지. 이방원이 유언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고기 그만 먹어라. 아니 아니. 고기 자기 3년상 치르는 동안에 원래 자녀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종은 고기를 꼭 줘라 라고 유언을 했어, 죽을 때. 그 정도로 세종이 고기를 엄청 좋아했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엄청 뚱뚱하고 비만에 그랬던. 아빠가 맨날 잔소리 많이 했어. 세종아, 좀 운동 좀 해라. 말도 좀 타고. 근데 그 말도 안 듣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채식주의자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예. 진이? 자, 자 쓰세요. 채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 채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자, 똑똑히 기억해. 채식에 대한 선호도의 이유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너 서술형 뭐 써야 돼? 한국어든 영어든 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동물 권리, 세 번째는 뭐야? 환경. 이 세 가지, 그치? 아, 첫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색칠합니다. 베지테리언에서부터 피쉬까지. 이거 해볼래? 우리 원제 한번 해볼까? 자, 읽고 해석하세요. 채식은 읽고 해석하라니까 말하는데. 베지테리언 이팅 is convenient for me to treat more young adults say no to meat, poultry and fish. 채식은 점점 더 많은 청장년층이 야, 청장년이 몇 살인지는 알아? 40. 어? 아, 청장년? 40대 이상이라고 지금 봐야겠지. 그러니까 young adults는 젊은이들. 그렇지, 그렇지. 니네 조금 위부터 20대 초반까지를 young adults라 그러지. 야, 니네 진짜 많이 컸어. 너 청소년에서 이제 청소년에서 소자가 빠질 거야. 근데 니네 이제 청년 되는 거야. 근데 청년, 청년. 저는 아직 마음만 청년이에요. 청년. 야, 우리 초대를 똑같이 할까? 니네 이제 청년이 되는 거야. 청년. 진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야. 지금 이제 진짜 빛나는 시기지 지금도. 자, 야 원재야. 예. 너 그만 만지고 해. 이동하고 점점 어디다 붙여 해석하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자, 채식은요, is moving into the mainstream 주류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아직 아닌 것 같아. 한국은 진짜 고기 너무 사랑하죠. 뭐가 있어서? 삼겹살이 있고. 그지? 또 명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각종 고기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채식으로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근데 미국 애들은 고기 먹어봤자 좀 단조로워요. 얘네들이 맛을 잘 몰라. 어쨌든 채식이 주류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야. as 뭐함에 따라. 자, more and more은 점점 더 라는 뜻이니까 점점 더 많은 젊은 성인들이 고기와 폴트리가 뭐라고? 가금류. 가금류? 그 가둬서 만든 새고기. 그치 그치. 집가짜에다가 세금짜야. 집에서 키우는 새. 다. 우리. 우리. 꽁? 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거위 그런 거, 그지? 자, 이런 거, 그리고 생선에 대해서 say no. 안 된다라고 말함에 따라. 괜찮니? 계속 갈게요. According to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다이어테틱이 뭐야? 영양학적이란 말이야. 자, 미국 영양협회에 따르면 approximately? 면접관 두 장, 대략 planned vegetarian diets, 다이어트가 주어 are healthful, are V1, are nutritionally, are V2 and provide V3. 괜찮아? 대략적으로 이 계획되어진 채식주의자 식단이 healthful, 건강이 좋고 영양상으로 adequate, 적절하고 선생님 말 들어줄래? 이거 출제 형태 잘 들어. 진심으로 니네 2학년 2학기부터는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봐. 비동사 뒤에요 nutritionally 있고 adequate 있죠. 학교 선생님께서 nutritionally를 nutritional 형용사로 출제하신다고.
근데 학생들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잖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거 맞지? 하고 넘어가 버려. 뭐까지 확인해야 돼? 뒤에 보어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부사로 바꿔야 되네. 이 생각해야 된다고. 괜찮니? 그 너무 좋은 생각인데?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저 뭐라고 했냐면 nutritionally를 형용사로 바꾸고 adequately 이렇게 부사로 바꿔보자. 대략적으로 계획된 채식주의 식단이 adequately 적절하게 영양상에 괜찮다. 어 괜찮아요. 어 진이 말 괜찮아. 괜찮아? nutritional 쓰고 adequately 써도 안 틀려요. 어 너무 좋은 의견이었어. 자 지금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provide health benefits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대. 어디에 있어서 certain diseases 특정 질병의 prevention? 예방. treatment? 치료.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완벽하다 우리 학생들. 나 교수님이 해야 있잖아요. 해피랑 뜻이 약간 맥락이 다르고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이로운, 괜찮을 것 같은데 헬시 써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헬시 자체도 건강에 좋은이라는 뜻이 있어서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같은 단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자, 다음 문장 but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누가 해볼래? 중고요. 어, 그래 시연이 한번 해보자. 너무 잘했고 시연아 reason 뒤에 대시 있네? 그럼 이 대신 뭐가 될까? 접속사 아니 reason 뒤에 대시 있잖아 안 돼? 못 간대 못 간대? 너 진짜 마지막 기회야 너 할 수 있는 말 다 한 건 알지? 아 진짜 이거 고민돼? 와 가만히 있어서 우리 못 간대 어? 못 간대? 못 간대라고 생각한 이유 2층? 어 그만하자 그만 자 채원이 알아? 무슨 대시야? 미쳐 동격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말해 뭔데 팀이 안 시키셨어 자 하원재 예 뭐예요? 뭐죠? 관계부사대 정말 쉽지 않다 아니에요? 지우 어? 관계부사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괜찮아 지우야 아니냐? 그 젊은 사람이 와? 지시형상 아 그라는 아, 그 진이야 해결의 마지막이야 진이도 몰라요 지금 원인 아니 야 이거 엄청 쉬운 거야 뭐라고? 못간대 나 왼쪽은 두자 기분이 어? 저거. 아니 제가 못간대라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 왜?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다시 못간대라 나 여기 선생님이랑 왜 못간대라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아요 그죠? 기부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격 없었거든 자, 아니, 나한테 말이니? 자, 그러나 건강상의 우려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야. 어떤 이유? 영 어덜트가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에 주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괜찮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재밌네. 자, some make the choice. 자 여기서 some은요 사실 뭘 줄여 쓴 말이지? Some people. 아
아닐 것 같은데? 20대 썸 어덜트? 썸 영 어덜트 썸 안갑이 썸 영 어덜트 자 몇몇 젊은 성인들은 make the choice 선택을 한대 자 out of는 전치사 하나로 바꿨으면 from과 같다라고 했지 그럼 from으로 해석해볼까? animal right 동물의 권리에 대한 concern 우려로부터 선택을 하더라 괜찮아요? 자 when faced 자 접속사 웬디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맞지 맞지 그래서 PP 형태가 나온 거야 자 when faced with the statistics 다라고 어렵네 statistics가 뭐더라? 통계 왼쪽에 두 장씩 자 통계에 직면되었을 때 대에서 괄호 열어서 confinement까지 묶은 다음에 statistics를 수식해 괜찮아? 쇼 뒤에 S 없죠? 스태티스틱스 보고 S를 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무엇을 보여주는 통계냐? The majority of animals. 일단 주어 표시 해놓고. animals를 받아주는 동사가 뭐예요? 아, live구나. 그러면 raised는 뭐야? PP로 해서 앞에는 animals를 수식하겠죠. 근데 raised는 무슨 뜻이니? 기르다란 뜻이구나. 음식으로 길러지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live in confinement 감금 상태로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치에 직면되어졌을 때 많은 10대들은요 give up meat 고기를 포기합니다 to protest those conditions 그런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서 괜찮아 뭐 그러하다 자, 잘 생각해. when과 faced 사이에 생략되어져 있는 주어는? 너 정답. 왼쪽은 두 장. many teens are. many teens are. many teens are. 오케이, 넘어갑니다. others. others는 뭘 줄여 쓴 거야? other? people. 틀렸어. other young others. 왼쪽은 두 장. other young others. 다른 젊은 성인들은? turn to가 의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뭐뭐로 바꾸다라는 뜻도 있어요. 괜찮아? 아, 채식주의로 바꾼대 to support the environment 다시 말씀드릴게요. environment 스펠링 잘 봐. 선배들이요. n 빼먹고 써서 틀린 선배들이 진짜 많았어. environment 아,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 meat production 고기 생산이 uses v1 and 뒤에 create 보여요? 그 녀석이 v2야 고기 생산이 vast amounts of 대단히 많은 양의 물과 땅과 곡식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creates problems 문제도 만든대 with animal waste 동물 폐기물로 그리고 선생님 말 들어줘 resulting pollution 결과로 나온 오염이잖아 resulted pollution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야 결과로 나온 pollution이잖아 그럼 PP 써도 되지 않아? 안 돼요 왼쪽은 두 장 와? 자동사 result 대표적인 자동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resulting만 가능해 결과적인 오염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괜찮으세요? 자 오늘의 여섯 번째 아, 6강의 3번 와우. 대신에 영장 안 낼게 죽어봐봐 체크 체크 잠깐만 그런 걱정은 20분 뒤에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와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섯 팀은 영장을 내는 건 1학기도 아니고 많이 실력이 높아졌으니까 시간 낭비가 좀 큰 것 같아 영장은 그냥 추궁으로 집에서 개인 학습으로 끝내고요 아, 네. 다른 걸로 할게 뭘까요? 자 일단은 한 줄 요약 들어보자 우리 시연이가 해봐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은 삶의 다양한 어려움은 우리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은 우리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얘들아, 말하지 말고 혼자만 생각해봐. 요즘 너한테 제일 힘든 일이 뭐야? 어쩌면 공부가 진짜 힘든 친구도 있겠지만 교우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정 문제일 수도 있어. 부모님과의 갈등 내지는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 수 있고, 어쩌면 재정적인 문제로 힘든 친구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을 피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어려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니는 특히 이제 성장기라서 너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전부 다 너의 장점으로 반드시 바뀔 거야. 그게 삶이 원래 그래.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반드시 창의적인 해결책은 우리 안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쭉 갑니다. 잘 따라와. 자, diversity, challenge, and conflict. 다양성, 어려움, 갈등은 여기까지 주어. 그래서 help 뒤에 s가 없는 거죠. 자, help 무슨 동사야? help요. 자, 말한 사람 맨 측은 두 장씩.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있어요? 투부 동사 또는? 동사. 너 탈락. 여기 따라. 동사 원형이죠. 아니 정말. 야, 너 언제 너 믿는 거 아니야? 자, maintain 자리에다가 to maintain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자, 중요한 특징이 뭐야? 목적격. 그렇지. 그래서 help 뒤에 us 빼고 maintain 그냥 써도 된다. 그렇지. to maintain이라고 써도 된다. 좋아. 자, 다양성과 어려움과 갈등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Most people assume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쪼리야라고 생각하죠. 자, 선생님 말 들어줄래? Most people assume. 나랑 같이 수능 공부했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통념이라고 하죠. Most people assume 뒤에 나올 말은 반드시 주제랑 반대되는 말이야. 지금 내 말 하나도 놓치지 마. 학교 선생님께서 대절 빈칸으로 뚫어두실 거야. 근데 1, 2, 3, 4, 5번 선택지가 여기에 써있는 게 아니라 새로 영작하실 거야. 뭘 찾아야 돼? 그래, 주제를 찾아야 돼? 반대되는. 무조건 주제에 반대되는 게 답이야. 이런 데서 학생들이 학교 객관식 문제 엄청 틀려서 가져온다고. 이해돼? 통념이라고 만들어놓고 영작을 새로 하실 때는 그냥 주제 반대를 찾으셔야 돼. 이해됐지? 대절이 두 개 있는 건 알아? 어숨 뒤에? 네. 그러니까 목적어 1, 목적어 2로 보면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컨플릭트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being in one's comfort zone, 누군가의 once, 누군가의 편안한 구역에 being, 존재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That is not exactly true.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괜찮지? Of course, 물론.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without a job or medical insurance or in a fight with our partner, family, boss or co-workers. 자, 글의 흐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작가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 그런데 뭔가 반박이 존재할 것 같아. 그걸 미리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주장을 진행시키는 거야. 괜찮아? 이 문장이 내용상의 위치와 위계를 잘 파악하세요. Of course, 물론 우리는 무엇을 원치 않아? Ourselves 동그라미 별표. 당연히 제기대명사는 제기대명사 자리가 적합한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고 싶지 않을 거야. 뭐가 없는? 직업이 없거나. 인물이 뭐.
의료보험이 없을 수 있나? 네.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라서 없을 수가 없는데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다 사설 민영보험이야. 그래서 만약에 직장 같은 게 없으면 아 이거 찢어지잖아 한번? 뭐 해야 돼? 50만 원 나와요. 아 진짜 몇백만 원 나와요 정말로. 와, 와. 그래서 미국 편의점에서 다 뭘 팔아? 그냥 자가 치료 키트를 파는데요 미국 편의점 가면은요 이런 찢어진 거 스스로 꿰맬 수 있는 장치들 팔아요. 와. 저거 스테플러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찢어지잖아? 여기에 탁탁탁 박으면 살이 탁탁탁 그런 장치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진짜 좋아해. 여기다 보면 총까지 있잖아. 자, without job, 직업이 없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 않을 거야. 또는 in a fight, 우리의 파트너나 가족이나 상사, 직장 동료와의 싸움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 않잖아. One bad experience, 한 가지 나쁜 경험이 can be sufficient. Sufficient가 뭐야? 충분할 수 있다. To last가 sufficient를 수식하고 있고요. To last us a lifetime. 선생님 말 잘 들어줘야 되는데 a lifetime은 분명히 지금 명사지만 부사로 해석해줘야 돼요. 평생, 평생 동안. Last us는 우리에게 지속되는. 괜찮아? 한 가지 나쁜 경험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지속될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지. 여기까지는 뭐야? 야, 인생에서 나쁜 경험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논지야. 그리고 뭐가 나와? 벗이 나오면서 다시 작가의 주제가 도입되는 거야. 그래, 흐름 판단됐어요? 그러나 Small disagreements, S1. 했어, S1? With family and friends 묶어버려. Trouble, S2. 했니? With technology or finances 묶어버려. Challenges, S3. At work and at home 묶어버려. 그 다음에 help, 준사역 동사 체크. us, 목적어. think through, 목적 격포. 그러니까 to think라고 써도 돼. 단어 기억나? think through는 무슨 뜻이야? 뭐라고? 너 왼쪽은 두 장. 곰곰이 생각하다가 think through야. 해석을 정리하자면 with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와 작은 의견 충돌들 그리고 trouble with technology or finances, 기술이나 재정상의 문제 또는 직장과 집에서의 어려움이 us, 우리가 think through our own capabilities,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곰곰이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 Problems 주어 괄호 묶어볼래? That need solutions 묶어서 problems 수식 선행사가 problems 복수다 보니까 need ds가 없는 거야. 자, 우리 외웠던 false 오형식 동사로서 그렇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보정사 쓴다. 야, 그 정도면 너 진짜 어디 가서도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야. 자, 문제인데 need solutions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force us to use our brains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answers 창의적인 답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중심 문장 내비게이팅에서부터 마인드까지 자, 선생님이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내비게이트가 무슨 뜻이야? 항해하다, 운전하다 이런 뜻이구나. 랜드스케이프는? 지형. 아, 지형. That are buried 묶어서 랜드스케이프를 수식하면 되겠다. Buried는 형용사로 그냥 외우세요. 다양한 뭐 그렇게 외우세요. 콤마 콤마 사이에 있는 거 묶어볼래? 뭘 수식해? 랜드스케이프를 수식해. 선생님, 콤마 뒤에 that 못 쓴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계속적 용법에 콤마 뒤에 못 쓰는데 이 콤마랑 상관이 없어. 그냥 삽입의 콤마라서. 이해돼?
자, 내비게이팅이 주어. Is more helpful. Is가 동사야. 거기까지 해석을 해볼까? Navigating landscapes that are varied. 다양한 지형을 운전하는 것. That offer trials and occasional conflicts. 시련과 이따금씩의 갈등을 제공하는 지형을 운전하는 것은 is more helpful to creativity. 창의성에 더 도움이 된대. 뭐보다? 아, 단어 너무 어려운데? Hanging out in landscapes. Hangout이 뭐야? 돌아다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hangout이야. 돌아다니다. 자, landscapes 뒤에 that's 괄호 열어서 minds. 마침표까지 묶은 뒤에 landscapes를 수식해봐. pose가 재기하다라는 뜻이잖아. pose no challenge to our senses and our minds. 우리의 senses, 감각들과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도 제기하지 않는 지형을 다니는 것보다 시련을 제공하는 지형을 다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괜찮아요? 자, our 2 million year history, 우리의 200만 년의 역사는, 아, 우리가 200만 년이야? 보통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이라고 봅니다. 200만 년의 역사는, 과정이 좀 심하네. is packed with challenges and conflicts.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이것만 얘기해주고 정리할게요. 잠깐만 봐줄래요? 자, 뭐뭐로 가득 차다? 또는? 오브야, 풀은 무조건 오브야.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 니넨 똑똑하니까 하나만. About S 써줘야 돼, 이거 3인칭 단수. About 1. 네? B is about. 아니. B is fact with를 그냥 about in 이렇게 바꿨을 수 있던 거. 자, 쓰자. 자, 1번. 니네 단어 올림포스 단어 할 수 있겠지? 네. 올림포스 단어 201번부터 끝까지 뜻펠. 201번부터 끝까지 뜻펠. 2번. 올림포스 6쯤은 빈칸 어법시험. 이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어법은 진짜 금방 6쯤 금방 끝나고요. 빈칸은 영작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네. 체크가 없을걸? 자, 3번 6쯤을 통해서 영어 쓰지 말고요. 해석 쓰면서 정리하시고요. 4번 6쯤은 변형 문제 풀기인데 미리미리 푸는 겁니다. 미리미리. 자, 다음 6쯤은 예단요. 문법 시험이 없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칭찬 쿠폰 많이 받아 가세요. 우리 원진이에게 주세요 하면 됩니다. 형, 나 200개 주세요.